서밋 극장 다니엘의 서밋 타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 소년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왕국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밋타임을 누렸지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을 불러 명령했어요. 포로가 된 유다 나라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 있는 소년들을 뽑아오너라. 환관장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한눈에 반해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는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지식과 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왕이 내린 진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지요. 하지만 그 음식들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내 소년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열흘 동안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고 그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 저희가 더 건강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을 먹으며 정시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을 쌓아가며 몸도 건강하게 가꾸면서 매일매일 서밋타임을 누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놀랍게도 소년들의 얼굴은 어느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누구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3년 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요. 왕은 소년들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물어보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모든 질문에 척척 대답했지요.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총명함에 반해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 바벨론의 곳곳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서밋타임을 누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영화극 모든 렘넌트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으로 항상 서밋타임을 누리고 멋진 서밋으로 당당하게 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